신입을 뽑는 거냐 경영을 뽑는 거냐 담당 업무 아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 분들을 모십니다 라고 하고 자격 조건이 신입만 지원받습니다 경력자는 받지 않습니다 C 이거 C 뭐라고 이거 C++? 능숙하신 분 다양한 OS를 경험하신 분 이거 보면 그 뭐 해박하신 분 제작 경험 즐기시는 분? 이건 도대체 무슨 리더입니까?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경력자는 받지 않는다는 거야 경력이 있지만은 신입으로 지원하라는 얘기죠? 아 그러네 이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디 한번 잘 뽑나 봅시다 리플도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네 베테랑 같은 신병 일 잘하는 놈이 필요하지만 월급은 쥐꼬리만큼 줄 거야 신입 돈 주고 팀장님 시킨다는 심보직 개객기들 이 채용 공고를 옹호하는 리플이 하나 있어요 저걸 다 충족하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? 그리고 요즘 대학에서 경험 많이 쌓은 애들 많으니까 뭐 점점점 네이버 다니는 무라씨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네요 그 네이버 공고야?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? 난 포기한 적이 없어 알고 눈치고 있어 이보소 나